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요즘 뭐 국내 이 해외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는 테슬라, 뭐또 하나는 뭐 넷플릭스 이런 데가 될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께서 좀 자신감을 보이시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3분기 때에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급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보다도 훨씬 많은 24만 대를 이제 딜리버리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런 버핏 아저씨한테 아니 지금 테슬라를 사야지 뭐 네. 이렇게 조언까지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던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게 제일 큰 원인이 될것 같고요. 뭐 2분기 때 20만 대에서 24만 대로 20%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게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2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던 게 3분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용 구조 측면에서 3분기 때좀 코스트 이펙티브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단가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테슬라도 단가 인상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3분기 때 반영이 될 거고,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사실 거의 판매가 안 됐었습니다. 2분기 때도 2,000대밖에 판매가 안 됐었는데, 3분기 때는 9,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믹스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분기 때좀 일이 있었던 게, 그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Y를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에서 좀싼 차량 위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됐다면은 이제 유럽 쪽으로 모델 Y가 들어가면서 ASP가 올라갔을 걸로 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좀 물량하고 그리고 가격 효과 둘다 이제 3분기 때 플러스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3분기까지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근데 테슬라 투자하는 분들은 뭐 앞으로 4분기나 뭐 내년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뭐를 기대하고 들어가야 될까? 이런 좀또 고점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거의 고점에 근처에 그렇죠. 와서 네. 지금은 또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판매는 한 90만 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때 24만 대 정도를 이제 딜리버리를 했으면은 4분기 때한 28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11월 달부터는 기가 베를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될것 아, 같습니다. 기가 베를린. 네, 드디어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 모델 Y 시리즈가 생산이 돼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 이제 11월 달부터 생기게 될것 같고요. 뭐 기아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많이 밀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뭐 가동을 할 거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다시 한번 또 점프업하는 계기들이 있을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하고, 뭐 또 이제 뭐 이제 F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FSD 베타 테스터들이 많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는 일반 사용자들도 베타 테스트 지원을 할수 있게 추가적으로 옵션이 제공이 되면서, 뭐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FSD 베타 테스터로 이제 좀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베타 테스트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난 1년 동안 2,000명의 베타 테스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한 건의 어떤 그런 사고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선 이거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네,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공장 증설, 뭐 베를린에서 뭐 기가 베를린,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기가 기가 텍사스, 텍사스 네. 이런 공장들이 내년에 만약 다 제대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 기대를 해야 될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50% 정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지금보다? 당분간은 이제 한50% 정도 고속 성장 단계가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두 개가 캐파가 증설이 되게 되면은 작년에 50만 대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한 90만 대 정도를 하게 될것 같고, 내년도에는 뭐 최소 150만 대에서 뭐 많게는 180만 대뭐이 정도 수준까지도 뭐 레벨업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많이 팔릴 때뭐
한 8,900만 대 아니었습니까? 800만 대가 피크였었죠. 800만 더죠. 네, 네. 그럼 200만 대 근처로 테슬라가 가면은 드디어 자동차 회사 다운 모습이 좀 보이네요. 100만 대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상당히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뭐 대수 기준으로도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당 매출액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현재도 지금 뭐 테슬라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분기에 뭐 15조 뭐 이 정도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 되면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이제 현대차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출액이 현대차와 비슷해집니까? 만약에 이제 150만 대, 180만 대까지 한다면은 뭐 그러면 이제 비슷해지겠죠. 네네. 물론 가격은 현대차보다 많이 비싸잖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들이 ASP가 기본적으로 뭐 4-5천만 원은 기본을 하고 사실은 뭐 현대기아차 내연기관차 믹스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대에서 지금 ASP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차이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아까 1부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침투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다 느낌상 네. 저희 느낌을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 글로벌 전기차 뭐 시장 업황이나 네. 아니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좀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좀 어떤가요? 사실은 글로벌 업황이 굉장히 어지러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네. 생산이 워낙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내연기관차는 급락하기도 했었고 뭐 몇몇 지역에서는 뭐 전기차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연기관차 시장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그 와중에 에서도 전기차는 좀 고속 성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시장이 9월 달에 전체 이제 시장은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자동차 전체 시장 자동차 전체 시장은 많이 줄었네요. 네, 예. 많이 줄었죠. 9월 달에 안 좋았었는데 전기차는 150% 증가를 해서 35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보다도 오히려 한 15% 정도 증가를 했고 뭐 그리고 YY로도 1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전기차 보급률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독일은 9월 달에 전기차 침투율이 15% 정도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미, 예. 네. 이미 사실은 꽤 많은 국가들에서 알게 모르게 전기차가 빠르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뭐 워낙에 근데 내연기관 차가 또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네. 0 아니었거든요. 그 그렇죠. 전기차 소재 쪽만 빼면은 그렇죠. 요즘 뭐 반등에 뭐 계기가 없을까요? 제 얘기입니다. 좀 많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가 사실 9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9월 달에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뭐 폭스바겐이나 뭐 GM, 포드 이런 뭐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랬었는데 예. 안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네.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뭐 지리나 뭐 이런 장성기차 이런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뭐 20%에서 30%까지 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네. 그 다음으로 한국 일본 업체 순으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좀 수급 차원에서 좀 이머징 시장으로 묶이는 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같은 권역에서 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좀 어떤 펀드 플로우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 10월 달 들어서는 조금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게 중국 시장도 조금 지금 이제 반등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죠. 뭐 이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들, 뭐 어떤 전력 난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10월 때부터는 좀 보이고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까? 그 외에 좀 다른 거 같은 것 같은데 꼭 긍정적이라고 강요드리는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고요. 예, 그래서 9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고 예. 10월 달에 들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다른 것들도 좀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예.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공급 재가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주가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게 반도체 후공정 쪽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뭐 7, 8, 9월 달에 생산 차질의 원인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병목이 좀 풀리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뭐 90% 이상 올라왔다라고 하고 뭐 앞으로는 이제는 뭐 연말이 되면은 3교대 그리고 뭐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해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은데 뭐 4분기 때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국면을 가지 않겠느냐 좀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신차 가격도 그렇고 중국차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인데 자동차 차량 가격도 정말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당 마진율은 거의 사상 최대라고 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만 원활하면은 대기 수요는 넘치고 있고 가격 조건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이제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리 확산이 돼서 뭐 병목이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을 좀 한 방에 또 만회할 수 있는 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오늘 뭐 폭발 한방 이런 단어 예 선정 아주 뭐 아주 마음에 지 개인적이지만 이해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뭐 그런 단어들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네. 글로벌로 봐야 될 텐데 지금 글로벌에서 내연 기관은 안 좋고 좀 전기차는 좋았던 게 올해 지금까지의 어떤 시황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좀 풀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도 글로벌 신차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우리가 네. 보복 소비 얘기도 아직도 나오고 오프닝도 하고 있고 좀 좋지 않을까요? 돌아다녀야겠고 그렇죠. 이제는 뭐 신차 수요 자체는 지금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폭발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글로벌리 이제 돌아가는 어떤 업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네.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 쪽으로는 캐파를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줄이고 있죠. 오히려. 네, 그쵸. 뭐 오늘도 이제 현대차에서 발표했지만 뭐 아산 공장 내년도 연말하고 연초에 잠깐 공장 셧다운하고선 이제 아이오닉 6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체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캐파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이제 공장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리비안 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네. 아니면 니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공장 캐파 증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기차 쪽으로는 지금 캐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신차 모멘텀도 보면은 사실 지금 내연기관차 신차보다도 오히려 전기차 신차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 모멘텀도 과거에는 이제는 뭐 다 생산 정상화되면은 뭐 내연기관차 많이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오히려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 또 생산이 몰리는 뭐 이런 게 아마도 내년도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단가도 조금 뭐 좋아질 수 있는 거고 ASP 오르죠. 네.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좀 뭐 오프닝한다 그러고 방금 이렇게 전기차 증설한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호재에 가깝다라고 볼 수 부품사들이 있겠죠? 제일 크게 좀 호재를 많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는 새롭게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공급사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들어가는 업체들이 생겨나겠죠. 또 이제 국내 업체들도 거기에 또 활발하게 입찰을 하고 또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거 요게 또 주가의 어떤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동차 이 부품 회사들에 투자하려고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야, 이 회사가 내연기관도 사실은 제공을 하고 전기차 부품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는 좋아질 것 같은데 내연기관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야 이게 뭐가 센지 막 헷갈려 그러던데 그렇죠. 뭐를 좀 기점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해서 수주 모멘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조금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는 하던 거에서 뭐 전기차 포션이 늘어난다. 뭐 요것만 가지고선 좀 워낙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세게 반응한 경우가 좀 드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리비안이나 뭐 아니 루시드 모터스처럼 신규로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랜을 내 비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후광 효과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주가에.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걔들이 약속한 물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광 효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주가는 일시간에 좀 점프업하는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부진했던 게 사실은 또 자동차 부품 뭐 쪽이나 네. 완성차가 올해 계속 눌렸는데 네. 이 눌림이 좀 풀릴 걸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연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잠시만요. 그럼 내년도 이제 자동차 네. 업종에 네. 뭐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와중인데 뭐 트리거가 될 만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네. 거기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뭐 수급 쪽 그러니까 좀 밸류체인 쪽에서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불안이 좀 정점을 찍었던 거는 3분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3분기다. 이제 뭐 4분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차 완화되는 좀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기대 신차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신차가 이제 또 출시가 되거든요. 네. 뭐 현대차 하면 사실 그랜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게 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신차가 퓨모델체인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GV60도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신차 모델이 나왔고 GV70EV나 그리고 G90EV도 올해 연말에 나오죠. 그래서 네. 기대 신차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니로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EV, PHEV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든 모델이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EV4라고 하는 SUV 모델도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은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는 게 내년도가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젠 픽업 트럭 대전이 일어나죠. 네. 거의 메이저 업체들이 다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고서 이젠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있고 뭐 GM 허머 EV나 뭐 아니면은 이젠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년도에 출시가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전기차 부품을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좀 재미를 못 본 업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차량 반도체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모델 출시들이 대부분 다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멘텀이 올해는 좀 발현이 안 됐는데 내년도가 되면 그게 더 강하게 또 나타날 수 있는 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사들 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내년도에 좀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전반적으로만 들으면은 굉장히 좀 희망 너무 핑크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게 기대했다가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이제는 좀 매크로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네. 예상치 못했던 정말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말레이시아도 예. 사실은 전혀 예상이 못했고 저도 사실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뭐 헝다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력난, 중국 전력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예측 못했던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때 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또 일시에 또 좀 많이 하락하는 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 좀 안정화되기보다는 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주가를 내리누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끌어올리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우장대한 산업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막 난립하면서 경쟁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게 잘 없던 시장인데 네. 이게 옥석을 가리는 뭐 그런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뭐 이제 끝내기 전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기도 한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나 뭐 애플카에 대한 또 파트너십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몇몇 기업들은 또 이런 모멘텀을 또 많이 탔거든요. 네. 그렇다가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애플카 관련 뉴스는 뭐 좀 업데이트 되는 게 있을까요? 애플카는 사실은 그 애플 자체가 지금 애플카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거의 예.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은 기대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반쯤은 루머에 가까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거를 좀 모멘텀으로 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애플카의 플랜 자체가 애플이 직접 생산을 하는 건지 위탁 생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동차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요거를 밝힌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내지는 트리거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또 주신 질문 중에 마지막에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에 대한 이제 반등 트리거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내용인가요? 네, 이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뭐 예, 예. 지금 말레이시아 곧 풀릴 거다. 그리고 가격 조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경은 신차들 이런 것들 또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3분기 때 우울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아야 되는 주가 레벨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전기차가 좋아진다는 건데 내연기관이 후퇴한다는 건데 이 내연기관의 어떤 신차 모멘텀도 떨어지고 후퇴함으로써 우리 국내 부품사들 중에서도 이쪽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쪽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네. 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타격을 받는 부품사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참할 정도로 내려가 있네. 엄청나게 내려갔죠. 왜냐면 뭐 PBR 0.2배, 0.3배까지 떨어지거나 뭐 PER로도 뭐 주가가 실적이 회복돼도 5배를 못 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기에는 다들 좀 주가 레벨이 낮았고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전기차 한번 해보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또 이렇게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들 압니다. 이미 전기차로 대세로 넘어간 건 다들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가에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간이 거의 돼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이제 픽업 트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전기차 쪽으로 좀 받는 것 같은데 수소 쪽은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수소 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은 트럭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네. 버스, 트럭 이런 상용차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 계획들이 좀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이젠 FCAB 그 액션트죠. 액션트 FCAB를 유럽 쪽으로 지금 납품을 했고 미국하고 한국 쪽에서 지금 테스트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연 2,000대 생산 규모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플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대당 단가가 한 7억 정도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2,000대만 해도 1조 4천억이거든요. 뭐 이걸 2,000대 다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수소도 상용차 쪽으로는 굉장히 또 시장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년도에는 좀 모멘텀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5분 남았으니까 네. 우리 테슬라가 항상 주장하는 그 FSD 이제 2,000명 모아서 테스터 모아서 네. 본격적으로 돌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쯤에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도 될까요? 지금 플랜을 보니까 베타 테스터를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운전 테스트 드라이브 해봐서 안전 점수를 100점 만점에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베타 테스트로 추가로 등록을 할 건데 뭐 일에 1,000명씩 등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대로 한다면은 올해 연말이 되면은 수만 명의 베타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내에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2,000명에서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던 건데 이제 수만 명이 모으기 시작을 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데이터 누적 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또 이제는 얼마 전에 공개했었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와우할 만한 게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 대비해서 어떤 속도나 아니면 완성도 측면에서 밑바탕이 되는 것들은 정말 몇십 배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었던 거를 몇만 명이 하면 진짜 네. 도로에 몇만 명이 손 놓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은 좀 불안한데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홍보까지 조금 기대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좀 임팩트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오면은 네, 그게 나오면 그게 근데 아직 그런 게 되려면 좀 법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네.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업체인 거는 어떤 그런 장벽들을 먼저 이제는 돌진해가지고 깨트리는 역할을 했던 게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업체들은 지금 뭐 이런 시도 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좀 규제 기간이 무섭기도 하고 또 이제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몸을 사리고 있는데 저들적으로 하는 게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바꾼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위원님 그 혹시 위원님이 만약에 자동차 업체 중에 네. 탑픽으로 뽑는다. 네.
그러면은 좀 어디를 뽑으실 것 같습니까? 아, 글로벌 질문이... 자동차 업체 중에서요? 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근데 지금 저는 뭐 테슬라도 뭐 이젠 뭐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젠 근데 실적이 바로 이젠 코앞에 왔으니까 뭐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테슬라의 경쟁사로 이젠 뭐 부각받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중국 뭐, 업체들. 네, 뭐 중국 뭐 니오나 뭐 사이펑 뭐 이제 뭐 리오터 같은 경우는 뭐 구해다 파면 좀 안 좋았지만 뭐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젠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테슬라를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예, 예.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퓨어 전기차 플레이어들 연말까지 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넥스트 테슬라를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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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과 우리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또 우리 현대차, 현대기아차, 한국 자동차 시장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올해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좋지 않았죠. 소재 업체들이 좀 많이 좀 나뉘는 감이 있었는데요. 3분기 이후 4분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이런저런 것이 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